지망생인데 이건 오드리 헵번 전시회를 갔을 때 샀던 에코백이고요. 저희 연기 선생님께서 항상 외면보다 내면을 가꿔라, 내면이 좋은 사람이면 좋은 연기가 나온다라는 말씀을 누누이 하셔가지고 이걸 보자마자 꼭 데리고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바로 데리고 온 친구고요. 세월호 리본 잊지 말자라는 걸 다짐을 하며 갖고 다니고, 이거는 중학교 때 가장 친한 친구랑 처음으로 맞춘 우정 반지인데 항상 멀리 있어도 같이 있자라는 의미로, 아 이거는 마이 타투? 중학교 때부터 여기도 하고 싶었었어요. 약간 제일 섹시한 느낌이랄까? 엄청 아파서 힘들었는데 제가 되게 좋아하는 시가 류시화의 별의 못을 박다, 그걸 영어로 바꾼 거예요. 네일 인투 어 스타라고. 그리고 제가 사실 세수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얼굴에 잘 안 바르거든요. 화장을 해야 하지만 하기 싫을 때나 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갖고 다니는 메이크업 도구인데, 이거 바르면은 피부가 좀 하얘 보이거든요. 아이라인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뷰러해야지 눈에도 눈도 커 보이는 느낌? 다이어리는 중학교 때부터 좀 썼던 건데 그때부터 모았던 스티커들입니다. 하고 싶은 말을 쓰긴 너무 부끄러운데 스티커가 그런 말들이 적혀있는 게 있거든요. 다이어트 이런 거라던가 울트라 스튜핏 이런 거, 돈 많이 썼을 때 붙이면 더 강조되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휑하면은 되게 열심히 안 산 느낌인데 이렇게 꽉꽉 차있다던가 이렇게 붙여져 있다거나 이러면은 되게 열심히 산 느낌이 저는 받아가지고, 저희 남자친구랑 저랑 애칭이 평광과 온달인데 이것만 써놓으면 약간 좀 밋밋하지만 스티커를 붙이는 순간 더 예뻐 보여가지고 남자친구가 500일날 사준 지갑입니다. 여기에는 저희 강아지 반려견 땅콩 등록증이 있어요. 볼 때마다 약간의 더 책임감이 강아지한테 더 갖게 돼가지고, 그리고 이거는 속옷 브랜드인데 이게 작은 가슴들, 작은 가슴들이라고 해야 되나요? 작은 가슴들 너무 저 같이 굉장히 속상하지만 작은 가슴들을 위한 속옷집은 아닌데 목이 좀 커 보이는데 효과적이고 편하네요 입을 때. 그래서 처음 입고 좀 충격받았었거든요. 카드는 이렇게 5개 정도가 있는데 주로 쓰는 카드는 신한카드를 많이 쓰고 있고요. 하나은행 월급카드인데 월급이 여기로 들어오면은 카카오뱅크 카드에 다 넣습니다. 카카오뱅크에 다 넣는 이유는 그 적금, 자유적금 중에서 26주 챌린지라고 하는 적금이 있는데 매주 하루를 정해서 1,000원, 2,000원, 3,000원 중에서 선택을 하는 건데 증가하는 거예요. 1,000원을 하면 1,000원, 한 주는 1,000원, 그 다음 주는 2,000원, 그 다음 주는 3,000원. 저는 3,000원을 해서 6개월, 26주 뒤에는 100만원 정도가 모일 수 있다고 해서 좀 재밌게 적금을 들고 싶어서, 이거는 남자친구랑 같이 커플 통장을 만들어서 월급을 받으면은 일정 금액을 넣어서 좀 데이트할 때 좀 부담 없이 할 수 있어서 좀 좋고요. 그리고 남는 돈은 그 다음에 뭐 다음 달로 2월 하든 또는 뭐 커플 옷을 사든 뭔가 그렇게 하기로 지금은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총 5개